끝낼 수도 있어. 유혹 이것도 잠깐만, 유혹은 체력 1 달았던가? 이브라이 이거 좀 달았던 걸로 내 기억해. 체력 아이고 씨 안된다 이제. 얘가 너무 약해. 리안이 너무 약해. 리안이 너무 약하네. 아 얘가 남아있네. 마시아가 남아있네요. 그러면 마시아의 치어링을 써서 카린을 한 턴 더 갖고 오죠 그냥. 지금 나오는 노래 있잖아, 저 노래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끊어져. 약간 옛날 게임이어가지고요. BGM 오류 있습니다. 아! 템이 여기서 턴 종료하고요. 뭐야? 괜찮아. 저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안 되네요. 레온 계속 고기 방패 전진. 자, 뒤치기. 자, 랄프가 한 대 쳐줍시다. 자, 오른쪽에도 템이 있습니다. 자, 공격 안 되네요. 전진. 애들 딱 일자 세우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잠깐만. 퀘이크 이게 뭐였더라? 이거 한번 써봐야겠는데. 대지진. 자, 아 이건 좀 짧아요. 짧아. 다음 턴에 쓰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턴 종료하겠습니다. 걸어주고 마꾸님 팔로 고맙습니다. 어디서 이런 싸가지가 그냥 바로 단칼에 그냥 샹 그냥 어? 삭! 사네. 자, 마시아가 뭐 투입할까? TT가 거리가 좀 안되기 때문에 가만 있어봐. 일로 오고요. 자, 마시아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소문 메이시. 야 이거다. 자, 장판 깔기 오지게 들어갑니다. 소문 메이시아
무난한 데미지네요. 무난한 데미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다음에 카린도 한번 딱 들어가주면 정말 딱인데. 조필리아는 공격이 안되네. 저거리에서 이게 공격이 안된단 말이야? 티티일로 와주고 소마의 꽃 오지게 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소마의 꽃 줍니다. 마나가 10이 모자르지만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가는 겁니다. 피닉스 가는 다음 턴에 쓰겠습니다. 망했네. 자, 리아는 따로 움직입니다. 템을 먹기 위해서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망하진 않았어. 이거 있잖아. 아 망했네요. 신망해 있습니다. 깔끔한 턴 종료. 저 뭐야? 아 힐이군요. 나 깜짝이야. 바닥에서 막 불이 막 지금 막 솟아 오르는 건 줄 알았네 지금. 맵이 좀 멀죠? 최종 맵이기 때문에 어우 멀어. 사라져! 여기서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냥 응징각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짧아. 애들 거리가 안 돼. 다 안 돼. 거리 다 짧네 애들. 애들 거리 다 짧아. 자, 턴 종료.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잠깐만, 이거 한번 쓰죠. 멸신나무. 다음 턴에 한 명 아작냅니다. 저거 무조건 한 명 아작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너가 아작나고 싶니? 내 앞길을 막니? 쟤는 무슨 검으로 힐을 쓰고 다녀. 쟤 진짜 개 무섭게 자꾸 쫄게 사람 진짜. 아 가만있어봐. 야 내가 제거해줄게. 가는 길 앞에 있는 애네. 어? 요 녀석 봐라 이거. 재밌는 녀석인데 이거.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얘네들끼리 꼈어 지금. 뭔가 얘네들끼리 껴서 못 가 지금. 야 잠깐만, 얘네들 영역을 못 가 지금. 얘네들끼리 꼈다. 지들끼리 꼈어. 아 좀 이렇게 좀 공간 열어줘야겠어. 여기로 못 가나? 왜 이러지 길이? 이상해 저기 길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얘한테라도 쓰겠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고기 방패. 저기 뭔가 이상해. 저길 못 가.
낑기마. 딱히 힐해줄 애는 없어 이제. 어. 이럴 때는 매직 실드 한번 써주는 거예요. 항마력 올려줍니다. 아, 왼쪽은 길이 없는 거야? 뭔가 오른쪽으로 지나가야 되나? 근데 아까 저기 뭐야? 아, 그런가 봐. 아, 그렇구나. 이해했네요. 그럼 나 이쪽으로 이렇게 뚫어야 되는구나. 잠깐만. 함은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는데? 얘는 이걸 어떻게 가는데? 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 오케이. 답답하다, 답답해. 여기는 아래로 가는 길이라고. 아래도 가긴 가야 된다. 근데 아래도 가긴 가야 돼. 그냥 예를 들면 아래 보낼까?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살아줘야지. 그렇지, 다행이다. 이러면 이제 얘가 경험치 먹죠? 일로 가자 그냥. 야, 일로 가! 건드려, 여기! 갔다 오자, 갔다 와. 나 케이크 있어. 자, 프로텍션. 근데 여기 나눠줘도 되는 게 TT가 힐이 되잖아. TT가 힐러야. 자, 히트 블레이트까지 넣어주고. 그래, 여기 어차피 왔었어야 됐네. 자, 잠깐만. 이거는 못 먹니, 얘들아? 아, 그래, 매직 실드도 쳐줄까요? 쳐줄 애 없네. 턴 종료입니다. 자, 일로 가주고.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려야겠다, 얘네들을. 페닉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한 칸 왜 모자라? 아, 한 칸 모자르면 안 되지. 다음 턴에 작살 낸다, 내가. 어? 이 자식들 봐라. 내가 봤을 때 브라이언은 도움 필요 없어. 브라이언은 그냥 오는 게 나아. 느려가지고 그냥 얘는 빨리 오는 게 나아. 어? 나 왜 턴을 넘겼지? 아, 상관없네요. 빠른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이니까요. 어, 와주시네. 여기가 지금 너무 핫해. 여기가 너무 핫해. 좋아. 나 힐 안 한다. 운명이야 이거는. 힐 안 해. 왜 마법을 못 사용하지?
성지에서만 내 남아 얘는. 얘는 평지에서만 되네. 아, 그렇다면 나실 안 해. 이건 실해야겠다. 망했다. 힐을 지금 못하니까 개망했어. 카리 살릴 방법이 없어. 카리를 구할 방법이 없어. 이건 망했어. 얘는 싹 죽이고 각성제로 깨워야겠다. 옆에 가서. 자, 그리고 오른쪽에 탭을 파밍합시다. 소울버스터. 자, 리안의 소울버스터. 지 무기를 지가 그냥 잘했다 잘했어. 저한테 욕할 수도 없고 저걸. 아, 그래. 전체 회복이 있긴 있네. 전체 회복. 그러네. 한번 전체 회복 한번 하죠. 서몬 에리샤! 그래. 가치는 있었다. 강혼의 팔찌. 템들이 막 좋은 것들이 쏟아지는 느낌인데요. 공격력과 어둠의 속성을 올려준다? 내 거야. 힘의 열매를 뭐 이제 다 나온다 이제. 원피스 간다 이제. 힘의 열매는 뭐야? 기묘한 맛이 난다고 한다. 공격력이 플러스 5된다. 이게 영구적으로 되는 건지 그걸 참 알려줬으면 참 게임이 친절하고 좋았을 텐데. 아, 스탯 쌓이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린 돌아오자 이제. 템들이 너무 많은데? 있어봐. 그러면 잠깐만. 지금 말이죠. 있는 것들을 좀 영구적인 것들을 보겠습니다. 마학력, 타리스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랄프가 먹어야 돼요. 랄프가 먹어야 되고, 지력 올라가는 거 이거는 카린이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공격력 상승은 레온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힘의 열매 내가 먹는다! 좋아. 자, 그리고 얘는 타리스만. 어디야? 아, 여기? 아, 여기도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력 올려주는 거는 카린이 못 먹으니까 다음 턴에 먹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돈은 안 먹어도 되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안녕하세요. 됐다 됐다 지금이다. 빨리빨리 먹어버리자. 머쉬룸. 뭔가 또 탭이 나왔습니다. 체력이 플러스 5다. 이것도 영구적인 것 같네. 지금 나오는 거니까 진짜 체력을 회복이 아니야. 이건 체력 5 올려주는 거네요. 저거는 카린한테 주자. 카린, 카린이 체력 제일 낮으니까요. 여러분 빠른 진행 못해서 미안해. 그냥 보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배치 배치. 자 봅시다. 강마의 반지를 얻었다. 그냥 템이 쏟아지는구나. 템이 쏟아져. 그냥 방어력 플러스와 어둠의 속성 5를 올려준다. 이제 애들 반지 거의 다 있어. 없는 애 없어. 어둠의 속성이라 티티한테 줘버릴까? 이거 리안 꺼네. 리안이 약간 주술이 어둠 속성이거든요. 저 리안한테 줘야겠다. 자 이제 다 돌아와 얘들아. 요것만 먹고 소모성 템만 나오지 마. 이 개 같은 거 이씨 미친. 엘릭서 나왔어요. 아 좋긴 한데 체력과 마력이 완쾌되는 선두긴 한데 딱 소모성이 나와주고요. 그냥 TT는 없다 생각하고 진행합시다. 좀 늦게 온다 생각하고요. 이쯤에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레온 앞으로. 랄프는 더 갈 수 있는데 글쎄 너무 무리해서 가지마. 오케이 턴 종료. 자 이제 온다. 슬슬 이제 애들 오죠. 랄프 집중 공격받네요. 그럴까? 와
나가 아야츠르 카데니. 잠깐만. 이거 지리가 이게 지리가 극혐인데.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지리가 잠깐만 이거. 어? 어? 야, 이거 마비 됐어. 야, 이거 쉽지 않다 게임 이거. 일단은 일로 와. 소문 메이시아 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목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네. 저기를 들어갈 때 이렇게 계속 얘네들이 공격하게끔 다칼이 나와서 딱 저 공격을 날리게끔 개 좋게 돼 있어 전장이. 일로와. 너가 그래서 얘한테 마비를 깨울 수 있는 아이템 뭐 있나 봅시다. 치유의 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 그리고 일단은 잠깐만, 지금 마비된 애가 랄프가 마비됐네. 리커버리로 랄프를 치료해주는게 훨씬 낫겠어요. 됐어. 그 다음 랄프가 이쪽으로 와서 얘를 후드를 까버려. 됐어. 아, 랄프 레벨업 했네. 어, 야, 진짜 되게 좋아졌어요 게임 지금. 레벨업 하는 바람에 체력이 그냥 회복해줄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좋다 좋다. 역시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이거 잘한 마무리 가능해. 공중에서 쐈기 때문에, 좀 멀리 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뒤에 애들 뭐 올 필요도 없네. 야, 그냥 너는 오지 마라 그냥. 티티야, 넌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너.